오셨어요? 이거 보고, 플랜카드 보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정의당표 경제정책이더라고요, 주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공지된 대로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6월, 오늘이 3일이죠. 4일이죠, 4일. 올해 들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정식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건 한 1개월도 안 돼요. 염치가 없어도 분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국회가 많이 공전되고 힘센 정당들이 참한 어깃장을 놓기 때문에 작년에 국회법을 바꿔서 날짜를 정해줬어요. 서로 힘겨루기 하고 발목 잡으면서 국회가 패싱되기 때문에 정해놨어요. 6월 1일은 임시회를 여는 날이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도 지금 안 하고 있겠고 무슨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협상도 또 뭐 논의도 다 법을 존중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 어떤 거대 정당의 뜻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 떼쓰기를 법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건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한 달도 국회가 안 끌렸다는 거니 계속 지금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는 이 국회는 30년 동안 거대 양당의 패권적인 이런 정치 질서의 끝방망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말기적 증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당 체제 하에서는 정권을 뺏긴 그 날부터 시작해서 상대 정권을 잡은 쪽이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도록 그 무능하고 또 나쁜 정부 세력으로 만들므로써 다음에 자기 집권이 보장된다는 거죠. 제가 나보다 더 잘 못하면 내가 되는 거지 내가 쟤보다 더 잘하는 것을 애써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이 지난 30년간의 이 퇴행적인 양당 체제인데 그게 이제는 법도 무시하고 뭐 오로지 그냥 자기 그 생존을 위해서 국회 전체를 골머리 잡고 그 다음에 국민들까지 외면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우리가 2년 전에 촛불을 들어서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때 그 창원 그 광장에서 한 청년이 한 얘기를 제가 늘 인용합니다. 늘 그 친구의 말이 지금 그 생각.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내 삶이 달라지나 이런 질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정권 바꿔서 해봤는데 바뀌었습니까 뭔가? 우리 삶이 바뀌었습니까? 물론 1, 2년 만에 단기적으로 어떤 그 변화가 가시적으로 크게 이렇게 나타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 이 국회 구조 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이 제가 주도해서 만든 패스트 트랙 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5당 체제라고 하지만은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이 양당 체제 둘이 결정하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야삼당이라고 해봐야 양당 체제를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잔여범죄에 불과한 겁니다. 삼당, 야삼당은 그런 구조에서 사실상 양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구조 하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는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촛불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개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으로 가려면 패스트트랙이라는 유일한 입법 절차가 있는데 이마저도 불법적으로 완전히 그냥 육탄전으로 봉쇄해서
패스트트랙을 정당하게 상정해 놓고도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 현실, 대한민국 개혁이 어디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가능할 것인가? 촛불 정권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어디까지 바꿀 것인가?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그것은 딱 지금 패스트트랙이 멈춰져 있는 이 지점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이 총선인데 모든 대한민국의 개혁, 우리의 삶, 우리 청년들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의지, 정부의 올바른 정책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법과 제도와 예산과 정책으로 이렇게 구체화되는 것은 국회인데 이 국회는 완전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 문을 앞에서 봉쇄해서 더 이상 한 발짝도 거꾸로 가는 거 말고는 앞으로 가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 이런 구조에서 우리는 내년 총선을 맡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단순히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총선이 아니라 촛불 시민혁명의 성패를 가르는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고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개혁의 걸림돌은 뭐냐? 이 국회다. 이 국회의 소모적이고 대결적인 극단화되고 있는 양당 체제다. 그러면 이 30년간 이어져온 양당 체제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런 과감한 정치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약속해야 할 총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그렇다고 양당이 뭐 내년에 다 없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두 당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합리적인 다당제, 당원적인 질서를 만들자는 것이 그동안의 선거제도 개혁의 주력해왔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 정의당의 약진,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정의당이 성장하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정의당이 강해지는 이것도 목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30년간 소모적이고 대결적인 그런 그 행태를 보였던 이 양당 체제 이제는 시대적 투명이 끝났다. 시대적 유효 기간이 끝났다.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바꾸는 것이냐. 그런 점에서 저는 2년 전에 촛불혁명이었다면 이 촛불혁명이 내년에는 양당체제를 끝장내는 정치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양당체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 과반의석을 만들면 해결될 것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여론조사 추이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양당이 치열하게 맞붙으면 어떻게 돼? 지지율이? 예, 양당이 강화되죠. 민주당이 강해지면 누가 강해집니까? 자유한국당이 강해집니다. 적대적인 공동체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부활하면 그러면은 지금 이 체제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도 내년 총선의 핵심은 자유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 이것이 내년 총선의 본질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치가 거의 극단적인 그런 바쁜 정책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고 민생이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책임 그럼 누구에게 있냐?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무능?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폐악질? 맞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책임을 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홀가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정의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왜? 지금 이러한 양당 정치 구조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소명을 가진 정당이 어디다? 우리 정의당이죠. 정의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정의당이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촛불 시민들의 열망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해야 된다? 네, 우리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비판하고 민주당 또 비판하고 물론 책임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가 다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 우리 정의당이 떠안아서 내년 총선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양당 제재 30년 시대를 끝장내야 된다. 이런 각오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네. 네. 그만큼 중요한 시기. 그럼 우리 당으로 와보면 어떠냐. 이게 이제 우리 정의당이 6년 됐어요. 지금 6년 차입니다. 이 뿌리를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양당 체제를 극복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이 창당됐죠. 이 민주노동당부터 진보정당이 어떻게 진화발전을 왔냐면 진보정당이었다가 대중적인 진보정당이었다가 우리 정의당은 진보적인 대중정당 이렇게 변화발전이 왔어요.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정의당이 그만큼 국민 속으로 다가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우리 당원들이시니까 대다수 제가 공유하자면 문제인식을 같이 나누자면 정의당은 이제 진보정당 출발부터 좀 길게 생각하면 20년이 역사입니다. 내년이면 딱 20년이에요. 2000년도에 창당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보정당은 더 이상 신생정당이나 미래정당이 아니에요. 기성정당이에요. 기성정당. 맞죠 여러분? 앞으로 진짜 뭐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키우려면은 다른 신생정당들 많이 있어요. 우리 정의당은 이제 기성정당. 그러면 기성정당인 정의당이 배타적인 우리 유권자들의 한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는 정의로운 생각을 갖고 그리고 아주 도덕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이고 선명한 그런 정책 노선을 가진 정당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외쳐왔던 우리의 가치, 우리의 비전, 우리의 정책은 지금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혁혁한 최고의 정치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유럽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유럽 복지국가 가야 한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04년인가요? 그때 복지 이야기를 하니까 복지병을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쟤들은 굉장히 관념적이다. 과격하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진보 정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 뭐겠습니까? 그런데 되겠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되겠어? 복지국가? 말은 좋은데? 그거 되겠어? 노동이 당당한 나라? 그렇게 되면 좋지. 근데 되겠어? 선거제도? 그건 되겠어? 쟤들이 할 것 같아? 쟤들이 할 것 같아? 패스트 트랙? 그 택도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의당이 주장했던 가치, 인권, 평등, 평화, 자유, 생태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다 동의하면서도 그게 가능해? 계속 그런데 되겠어? 이게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에 따라붙었던 질문.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맞바람을 타고 흔들림 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오늘에 이른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뿌린 가치, 비전, 정책은 이제 확고한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복지국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뭐 갖고 당선됐습니까? 정의당 강령 가지고 당선됐어요. 생애별 생애에 맞추며 복지 내가 실현하겠다. 물론 인수위 시절에 싹 접어버렸지만 이제는 정의당이 주장해왔던 그런 가치와 비전 정책을 내걸어야 국민들에게 그게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거. 그래서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다 내렸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은 공약 중에 특히 경제 민생 분야의 공약은 거의 90% 이상 지적 소유권이 네, 진보 정당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한 시대 정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런데 되겠어 하면서 끊임없이 의구심을 받아왔지만은 모든 우리 역사의 변화는 바로 유토피아로부터 시작해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 말을 입증하듯 우리도 한 20년 이렇게 되짚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주장해왔던 가치들이 이제 우리 목전에 와 있다. 이제 정의당이 20년 동안 기성정당이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장해왔던 가치, 비전, 정책이 시대정신이 된 만큼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주관적인 도덕주의나 또 선명성에 자족해서 변방에서 머무르는데 자족해서는 그건 무책임한 짓이다. 이제는 중원, 국민의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경쟁해서 아까 말씀드린 30년의 낡은 역사를 종지부 찍고 이제 새로운 정치 구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때다. 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 우리는 집권 대한 세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큰 도전을 맞게 된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당내에서 내년은 우리 정의당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군소정당으로서의 정의당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시대정신을 온몸으로 받아안는 그런 유력정당으로서 주류정당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네. 저는요 국민들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의당이 어떤 분이 그래요. 노사모, 또 무슨 문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뜨거운데 다른 당은 우리 당원들은 뜨겁지가 않다 이거야. 그걸 어떤 사람 나한테 질문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노회찬 대표님 앞에 있습니다. 노회찬 심상정 같은 괜찮은 정치인을 재선시키고 선선시키기 위한 그 열정하고 우리 정의당이 대한민국의 집권정당이 돼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그것을 위한 결정은 같을까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내년에 의석 좀 선거제도 바꿔서 조금 확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제가 지역구에서 이렇게 해보면 주민들이 제가 바라보는 저를 너무나 잘 이해해요. 네? 제가 바라보는 저를 제가 바라보는 저대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당원들이 규정하는 정의당대로 우리 유권자들이 봅니다. 그 정도 목표를 삼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알았어. 니들 투표 중에 한 표 줄게. 에? 정당 투표 하나 줄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의당이 이제 포스트 민주당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제 정의당이 집권하는 시대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시대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민생을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확고한 집권 의지를 또 집권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두 표 중에서 한 표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표를 끌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게 되었어요. 물론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홍보를 해도 우리 정의당 당원들이 정의당을 규정하는 이상으로 국민들이 평가하는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자리에 후보들도 많이 계신데 후보들 나는 국회의원은 당당히 당선돼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데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나는 다 준비하고 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나의 자부심, 나의 자신감.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그래서 그분들이 누굴 찍어요? 나를 찍어요. 내가 될까 안 될까? 어? 저쪽이 너무 세서 뭐 이러면은 국민들이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안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직 취약한 주식기관과 또 좀 인프라도 취약하고 또 그동안에 어쩔 수 없는 이런 군소정당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어떤 주눅도 들어있지만 정치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뜻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와 준비를 가진 세력이라면 일거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에게 아 정의당 당원이야? 뭔가 우리 촛불의 역사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부심과 공지를 갖는다면 저는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꺼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눈빛만 봐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좀 진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 선거를 치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 시민들이 우리 정의당을 어떻게 생각하나 좋게 생각하죠. 옛날부터 지난번 총선 때 여기 계신 우리 출마자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지역에 가면 정의당이 뭐 하는 데인지 물어본다. 노회찬 심상정이 있는 당이다. 이게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 근데 적어도 내년 총선에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적어도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매우 우호적이다. 근데 그 우호적인 걸 이렇게 따져보면은 정의당이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생각들을 한다. 또 데스노트, 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한다. 이런 그 다음에 쟤들은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라 어떤 정의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 뭐 이런 어떤 착한 그런 정당으로서 이미지는 많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비싼 한 표를 비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학교까지 꺼내서 줄 만큼 투자 가치가 있나 말하자면 집권 가능성이 있나 그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럴 때는 저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지 않겠나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 우리가 이 정당 투표 한 표뿐만 아니라 우리 후보에게 한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선택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소신 투표
대표로서의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결국은 경제 민생 이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래서 가장 큰 위협,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열어갈 때 가장 큰 위협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핵이고 하나는 불평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경제 공방이 많아요. 경제하면 우선 뭐 수치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뭐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뭐 생산, 소비, 또 투자 이런 펀더멘털 기본 지표들이 다 떨어졌다. 1분기에도 0.3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경제가 흔들흔들하다. 또 뭐 민주당에서는 세계은행 같은 데서 보면 거시경제의 안정성 1위다. 경제 위기는 택도 없는 얘기다.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의 경제지표가 우리 서민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어쨌든 제가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언론의 영향과 상관없이 힘들어요. 몹시 힘들단 말이에요. 그 현실이 중요한 거죠.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나? 국민의 삶이 발전한 만큼 발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 삶이 후퇴되고 국민의 삶이 뒷걸음쳤는데 민주주의는 발전했다. 우리가 독재 시절이면 그 얘기가 가능한데 촛불 이후의 시기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우리가 이제 이미 이야기했어요. 수십 년 동안, 60년 동안 우리 경제를 주도해왔던 낙수효과. 그게 이제 없다. 이미 낙수효과 없어진 지 오래됐다. 이거 다 여야 보수진보가 다 인정을 합니다. 재벌 대기업 수출 경제. 이거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 이거 다 공유한 거예요. 아니, 정부 지원 없이 자력갱생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죠. 여기까지는 다 공유가 된 겁니다. 또, 정책 결정자들이, 끈끈이 얘기하는 거시경제 지표. 이거 우리 보통 사람들, 보통 시민들의 삶을 말해주지 않아요. 성장에서 이제 저성장이 뉴노멀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임금 또 고용불안이 구조화돼서 이게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마저도 좀 침체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일시적인 경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우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구조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 이런 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의 우리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이뤘습니다. 보통 우리 세대에서 누구나 누렸던 일상의 행복 열심히 일해서 직장 다니고 돈 벌어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키우고 사는 이런 일상의 행복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사치가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그럼 지금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나.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문제인식을 담아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그래서 설정한 게 소득조성장 공정경제 혁신경제였어요. 저는 뭐 그 네이밍 이름에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 취지는 올바랐다. 취지는 긍정적이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떠나. 소득조성장 실패했어요. 이미 이 정부에서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혁신 경제에 중점을 두겠다. 소득 증명이 아니라 혁신 경제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 보면 완전히 재벌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완전히 회귀됐다. 저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소득주 성장. 뭐가 어떻게 잘못됐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시장 부족이었습니다. 이게 임금주도 성장이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표현할 때는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당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560만 자영업자의 소득도 증진되어야 된다고 해서 임금주도가 아니라 소득주도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은 뭐냐? 대기업과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또 대리점, 이 불공정 갑질 경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경쟁주화를 해서 말하자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여력을 만들어내는 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 문제, 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의 임금 인상은 뭐냐? 최저임금이 아니죠. 최저임금 인상은 성장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사회정책이에요. 이 사회정책에 임금 인상 해야죠. 최저임금 인상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정책이죠. 여기에 국가가 3조의 세금을 쏟아부었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 재정경제위원회인데 제가 제 앞에 유승민 의원이 앉아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서로 나가 있다가도 제가 발언할 때 들어와서 뭐라고 하나 들었다가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다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나갔다가 그러면 또 나를 거론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또 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 유승민 의원은 KDI 출신이고 주류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물어봅니다. 기재부하고 여당 의원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국민의 세금으로 3, 4조 투입해서 최저임금 뒷받침하는 이 이전소득이 어떻게 성장으로 연결되는지 말해봐라 니들. 이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이 이전소득이 성장으로 연결되는지 설명해봐라. 아무도 지금까지 설명을 안 하고 있어. 아무도. 그 제가 답답해서 이야기했어요. 소득주도 성장에서의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뭘 또 물론 그것도 갖다 붙이려면 붙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여서 임금 인상도 하고 임금 인상에 버금가는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는 그래서 성장으로 결국 귀결되는 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여서 임금 인상과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임금 인상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30년대 뉴딜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마그노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을 독려하고 그 것을 격려했어. 제가 덴마크에 이제 노동 문제를 가지고 촬영하러 TV에 나고 같이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이제 4시에 퇴근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4시에 퇴근하더라도 6시까지 일하면서 생산을 그 생산성을 4시까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게 노사 간의 아주 중요한 협력 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노동시간 단축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노동시간 단축하면 그 2시간만큼 기업주는 뭐라 그래요? 임금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당연히 삭감하자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 임금 삭감하려면 차라리 노동시간 늘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어떻게 하냐? 6시까지 생산성을 2시간 단축해서 4시까지 일을 하되 6시까지 할 생산성을 다 담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을 깎아야 됩니까? 유지해야 됩니까? 예,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 어떤 한 기업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요. 예를 들면 내가 근무를 하는데 1시부터 3시까지는 나는 집중할 테니까 날 탈취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버튼을 누르면 전광판에 나의 버튼에 1시부터 3시까지가 찍혀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나를 탈취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 바꿔주고 손님이 와도 안 하고 뭐 사장이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집중하도록 해줘요.
그 그만큼 어떤 임금 인상과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고 또 그것을 함께 이루어내므로써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이 곧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성장으로 연결되는 이런 성과들을 이름하여 임금주도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이 도대체 뭔지 진보진영에서 한걸 가져가긴 했는데 엉뚱한데 지금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핵심을 이제 삼음으로써 어떻게 되냐?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 구조 개혁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외면돼 버렸어요. 제가 하나 더 이야기 할까요? 이건 노동 문제고 그러면은 자영업자들 어떻게 되냐? 편의점주들 제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반반 끝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어떻게 돼 있냐? 예전에는 박근혜 정부가 거리 제한을 풀기 전에는 규제 완화라고 뭐 규제 길로틱이라고 막 규제 완화해주기 전에는 어땠냐? 아파트 단지에 보면 정문 상가 쪽에 편의점 하나 있었어요. 지금 어떠냐? 뒷문에도 있고 옆문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편의점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일단 매출이 안 되는 거야. 매출이 안 돼서 허덕거리는데 어떻게 돼요? 임금 인상까지 하니까 실제 죽겠는 겁니다. 원래 소득주도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편의점 본사하고 편의점주 또는 가맹점하고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가맹점 사이에 갑질 불공정 거래를 개선해 줌으로써 그럼으로써 편의점주와 가맹점주가 여력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임금 인상의 여력을.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어떡하냐. 일본에는 편의점주들에게 최소 소득 보장 제도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60만 원대 월. 그러니까 이 편의점주에게 460만 원이 소득이 안 생기면 누가 물어준다? 본사에서 물어줘요. 그럼 실제 물어주냐? 안 물어주죠. 어떻게 하냐? 출점을 스스로 자제하는 겁니다. 아, 요 정도 거리는 뛰어나야 매출이 요만큼 보장이 되겠구나 해서 스스로 누가 규제하지 않아도 출점을 제한하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매출도 안 돼가지고 내 인건비도 챙기기 어려워. 그런데 내 인건 뭐 내 인건 그 그동안에 이 매출 규제를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더 벌게 됐다. 그러면 50만 원 임금 인상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그렇게 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가맹점이 그래요. 가맹점이 왜 힘드냐?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뭐냐면 단무지 시장에서 사면은 500원을 살게 5천 원씩 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식자재니 무슨 뭐 간판이니 5만 원 다 값비싸게 팔아먹기 때문에 암만 열심히 피자를 팔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미국의 맥도날드가 90년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은 이 싸움 과정에서 이 가맹점주들에게 식자재를 공동 구매할 수 있는 협동점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도 그렇게 타협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단무지 열매씩 주고 사고 뭐 했는데 단무지뿐만 아니라 많은 식자재들을 가맹점들이 공동 구매하면 시중가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 동의해요? 안 해요?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사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사와 말하자면 가맹점주 사이에 이 불공정 거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노동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진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여력을 만들어내는 이 구조개혁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냐?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사후적으로 제가 TV 토론에 나가서, 편의점 최저임금, 최저소득보장제도 이야기하긴 검토하겠다고, 그 당시에 장실장이 이야기했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노동상권을 존중해서 내부의 교섭력을 높이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최저임금만 잡아 뽑아가지고, 인상해 놓으니까, 재계가 어떻게 되냐? 옳다, 잘 됐다. 응? 떡분김에 제사 지내자. 그래가지고 매우 푸른 겁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소득주 성장까지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취지는 옳았지만은 그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개념 설계조차 안 돼 있고 실제 이것을 어떻게 밀도 있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발탁의 개혁만을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습니까? 개혁을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제 주체들 간의 이 구조개혁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최저임금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최소한 이런 보관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부 안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소득주 성장의 복판에다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게 무슨 성장이냐? 그런데다가 어떻게 돼요? 위에서 좀 이 갑질 경제를 개선을 해서 밑에 여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위에서 본사에서 짜고 나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볼 때 같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채택을 해가지고 단기적이라서 성과를 못 낸 게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 설계와 추진 전략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뭐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경제 주체들이 아예 뭐 소득주도 성장이 뭔지 잘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갖다가 전면에 세우면서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장 구조 개혁을 완전히 외면했고 이 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서 큰 책임을 져야 될 본사나 뭐 프랜차이즈 본점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면제부를 받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꼬이는 바람에 그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물론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표방하지는 않았지만은 진보정당이 오랫동안 그 추구해온 그 개념이죠. 개념이죠. 우리는 이게 우리 거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제가 여러 차례 코멘트를 했어요. 근데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득주도 성장이 문재인 정부가 옳은 정책을 했는데 실력이 없어서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국민들한테는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렇게 되면 누구까지 도매꿈에 다 넘어갑니까? 우리 정의당까지 문재인 정부 실패에 다 유탄 맞아가지고 다 정의당까지 쓸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놔둘까요? 어떨까요? 안 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 정의당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앞으로 천천히 국민들과 이야기를 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경제.